어딜 가려고 하는 거지? 넌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을 텐데 부상당한 나와 같이 이 마을에서 대기하는 게 네 임무 아닌가? 설마 임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넌 절대로 그림자 신전으로 가면 안 돼. 윌 의무 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닥치고 조용히 마을에 처박혀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같은 그림자 기사를 공격하다니.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몰라? 배신자? 처음부터 같은 편이 아니라면 배신자가 아니잖아. 안 그래? 네 녀석 눈치챈 건가? 언제까진 너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그 연극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나? 이제 와서 눈치채봐야 소용없어. 모두 그림자 신전으로 갔으니까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본인 목숨이나 걱정하시지. 내가 널 그냥 두고 갈 거라고 생각했나? 싸우자는 건가? 어리석은 녀석. 함정이라고 해서 피할 생각이었으면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겠지. 무의미하게 사는 게 그냥 죽는 게 나.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를 깨워내겠어. 그리고 나를 속이던 자들에게 복수한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멈춰라 나인. 여기까지다. 후방 지원 명령을 어기고 여기까지 오다니. 대체 무슨 일인 건가? 이번만은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이만 돌아가게. 여기는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그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데요? 나를 속이고 있는 당신들이 있는 그림자 마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네? 자네를 속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제 그만 본색을 드러내시지 그래요? 들킨 건가? 시무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시킨 것뿐. 오해하지 말게. 어서 무기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그림자 마을로 돌아가세. 헛소리는 집어치워요! 내가 아직도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신이 없어 보여요? 당신들이 준 그 약은 안 먹은 지 이미 오래라고! 계속 반항한다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네! 무력으로? 해볼 테면 해봐요!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내 실력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순간을 위해 실력을 숨겨왔으니까. 일단 제가 맡고 있겠습니다. 라일라 대장, 어서 지원군을 데려오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자를 깨워야 해.